이거를 지금 밸류텍 인버터인데 사용을 한 지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전자제품이라는 게뭐 물론 10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전자제품이라는 게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텍 순수 정연파 300와트짜리 전격 출력이 300와트짜리인데 오늘 갑자기 그 파워뱅크에 꽂으니까 파다닥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씨 새로 살까 막 고민하다가 밸류텍에 전화를 해서 AS를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휴즈가 있는데 그 여분의 휴즈를 꽂으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AS 수리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한번 뜯어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콘덴서가 나갔더라고요. 콘덴서가 배가 불룩해 가지고 나갔더라고요. 그거는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콘덴서를 교체해 준다 그래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왜냐하면 IC가 있기 때문에 IC가 또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C하고 그 콘덴서 교체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한 2만 원 나온대요. 이게 구매할 때한 7만 원 줬거든요. 2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메인보드 자체를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니까 메인보드 교체하는 비용은 29,000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29,000원 입금을 하고 오늘 이렇게 택배로 받았습니다. 택배로 받았고 여기 보면 수리 유형이 메인보드 교체라고 돼 있죠. 수리 내용은 메인보드 교체, 부하 테스트 정상 작동, 그리고 이렇게 회사명하고 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밸류텍 제품이 그래도 인버터 시장에서 물론 다르다 것이 제일 유명하죠. 근데 그 차선책으로 밸류텍 인버터가 그래도 좀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이제 OEM으로 해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중국산이죠,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저도 1년 이상 사용해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제품이 좋습니다. 밸류텍이 또 AS도 오늘 이번에 새롭게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AS도 잘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메인보드를 교체했으니까 이제 또뭐 1년 이상은 사용하겠죠. 최소한 다르다 제품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밸류텍 제품도 차선책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다르다 제품은 국산으로만 하긴 하는데 물론 뭐 부품이야 중국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국산이라고 표방을 하는 거니까 제품이 이런 300와트짜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르다에는 아마 1000와트 이상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300와트를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사실 2인용이 한 140와트가 나와요. 140와트. 그러면 300와트니까 한 160와트 정도는 여유 용량이 있죠. 그리고 또뭐그 140와트라고 해도 이걸 뭐 최고로 높여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중간 정도 뜨겁죠. 중간 정도도 사용하기 때문에 요 정도 용량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요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밸류텍 제품을 뭐 홍보하고 뭐 저기 광고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샀던 이 제품을 요렇게
AS를 받아서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이게 중국산 제품들은 보통 1000와트 이상 뭐 2000와트, 3000와트 막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전격 출력이 아니고 피크 출력이에요, 피크. 그러니까 전격 출력은 예를 들어서 4000와트가 적혀 있으면 2000와트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20만원 정도 하죠. 근데 그게 한번 고장 나면 수리하기가 힘들어요. 수리하기가 AS 받기가. 물론 재수가 좋았고 제비 뽑기를 잘 했으면은 뭐 좋은데, 그게 저도 이제 중국산 제품 몇번 사용해 봤는데, 아 이게 AS를 할 데가 없어요. 휴즈만 교체하면 될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밸류텍 거 아니면 저기 다르다 제품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인버터 구매를 처음에 하실 때그 중국산이 싸죠. 싸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사용하다 보면 정말 꽂는 순간 나갈 수도 있고, 사용하다 보면 뭐한 1개월 있다가 확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아, 저도 몇번 그랬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밸류텍 제품이나 다르다 제품만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밸류텍 제품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풍기나 아니면 뭐 집에 그 가정용 전기장판, 저는 이제 1인용을 들고 다니니까 DC 전기장판도 있는데, 이제 비상용으로 만약에 이게 고장 났을 때 비상용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6월 달이 다돼 가는데 아직도 저런 강원도라든지 뭐 계곡 쪽이라든지 밤에는 아직 춥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들고 다니고, 만약에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잠을 주무실 때 만약에 전기장판을 깔았는데 좀 위풍이 좀 춥다. 원래 위풍이 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아래는 전기장판을 깔면 따뜻한데 위쪽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건 건강하고는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그 무릎도 약간 막 찬바람이 스치듯이 스치니까,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군에서 뭐 군대 다닐 때 남자들은 뭐저 한겨울에도 뭐 그런 거 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또 환경이니 많지. 갔는데 그렇게 추우면 사실 잠도 뒤척이게 되고, 추워서 잠도 못 자요. 그럴 때는 이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틀고 엔진을 시동을 켜서 따뜻한 바람을 송풍시킨 다음에, 안에가 후끈 따뜻해졌다라고 판단될 때 시동을 끄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에서 한 15분 틀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전기장판을 깔고 자면 따뜻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가 이미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뜻해져 있어서 그 온기가 꽤 오래 가요.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제일 깔끔하고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알리캠핑도 무시동 히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가스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 경유식으로 하는 거는 딱딱딱딱 소리도 되게 신경 쓰이고 부피도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시동을 걸어서 한 10분이나 15분 틀어주고 얘하고 같이 자면 위풍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고요. 꼭그 전기장판을 사용하실 때는 순수 정연파, 여기 순수 정연파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순수 정연파라고 해도 50Hz가 있고 60Hz가 있어요, 보통. 근데 순수 정연파 60Hz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판이 60Hz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60Hz가 나와야 돼요. 그게 맞아야지만 서로가 그 제대로 된 전기를 쓸수 있고,
만약에 이 인버터가 50Hz도 지원하고 60Hz도 지원한다. 그리고 전기장판도 뭐 전기 제품도 50Hz, 60Hz를 지원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버터가 60Hz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50Hz다. 그러면 서로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신호 체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신호 체계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제품이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 특히나 선풍기를 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선풍기가 소음이 좀 심해요. 그리고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온도가 따뜻해졌다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 차가워졌다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작을 해서 특히 그 유사계단패나 수정사인파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전기 제품은 보통 60Hz를 씁니다. 가끔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뭐 OEM으로 수입해 오는 것은 50Hz, 60Hz를 지원하는 제품도 있어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기준은 60Hz이기 때문에 인버터도 순수 정연파 60Hz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인버터를 수리를 해왔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어우, 그 전에 아이고 힘들어. 여기 보면 그 전에 이제 이렇게 1개월간 차박하서 이건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보냈네요. 메모로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쩌고저쩌고 보냈고 이게 이제 광어우럭 챕입니다. 3개씩 6개죠. 그리고 이것도 광어우럭 챕인데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호수별로 22호 28호 26호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럭 농어, 부시리, 삼치, 뭐 방어, 전용 바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걸 뭐라더라? 도래, 회전 도래, 회전 도래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이 꼭다리가 이렇게 낚싯줄을 묶으면 이렇게 뭐한 곳에 딱 고정되는 게 아니라 회전되는 그런 봉돌이라서 좋습니다. 이제 25호고요. 20호, 조금 더 가벼운 20호. 20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18호. 18호가 제일 가볍겠죠? 18호나 20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25호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낚싯대랑 이제 이런 건다 차에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거 아까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1인용 한일 무작위 전기 매트 가정용 1인용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1인용 전기 매트. 근데 날씨가 생각보다 오늘은 좀 덥네요. 지금도 더워요. 밤인데. 자, 일단은 전원을 오프시켜 놨습니다. 전원을 오프시켜 놨고 이거를 이제 대전류 파워뱅크의 대전류 단자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일단 전원은 안 들어오게 다 조치를 해놨고요. 대전류 단자가 약간 흔들거리는데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네요. 대전류 단자에 이렇게 이제 물리고 물리겠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거시기가 아니네 이게. 일단 자, 대전류 단자에 이렇게 접촉을 해줍니다. 접촉을 했고 이제 마이너스 단자에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단자. 일단 임시로 하는 거니까. 아이고, 탁 튄다. 이게 이제 이게 안 꺼졌나 보다. 안 끊었나 보다.
자, 대전류 단자에 이렇게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대전류 단자 연결할 때는 되도록이면 꽉 조이는 게 좋습니다. 꽉 조이는 게 좋아요. 자, 전원을 하겠습니다. 12.3V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 전기장판은 연결을 안 하고 파워 인버터에 불이 들어오는지 제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안 넣었으니까 안 들어오죠. 불이 들어옵니다. 12.5V. 약간 좀 뭐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워 인버터에서 보이는 12.5V하고 사실 저쪽에서는 12.3V가 나오거든요. 어떤 그런 차이가 있겠죠. 자, 이걸 끄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자, 껐습니다. 네, 잘 켜지네요. 껐습니다. 껐고요. 이제 이거를 꽂아 보겠습니다. 전기를. 사실 이렇게 차박을 다니다 보면 DC 전기도 뭐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딱히 정말 따뜻하다 이런 전기장판은 아직 못 봤어요. 그 따뜻하다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가정용 전기장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인버터에서 어느 정도 전력을 좀 먹긴 하는데, 그래도 가정용 전기장판이 사용해 보니까 최고예요. 일단 이제 켜 보겠습니다. 자, 켰고 12.5V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전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판에.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잘때 2단으로 놓고 자거든요. 2단, 이게 100W짜리인데 2단이면 20W 정도 사용하는 거겠네요. 고온도 있고, 그런데 2단 정도 사용하면 따뜻하더라고요. 3단이면 정말 더 따뜻하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따뜻해지는 거겠지만, 차박을 할 때는 뭐 극동계가 아닌 이상에는 2단, 3단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60W나 60W나 20W, 20W나 30W 정도 사용하는 거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왔죠, 빨간 불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 불이 들어왔죠. 이 온도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15시간 연속 사용 시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 있어요. 파워뱅크 낭비를 안 하겠죠? 전력을. 자, 이상 없이 작동 잘 합니다. 시가잭이 여기 파워뱅크에 보면 시가잭이 있어요. 근데 시가잭에다가 연결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대전류 단자 거기다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시가잭에는 시가잭 USB 충전기 이런 거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 되는지 보고 전기가 이제 정말 따뜻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수정 사인파로 한번 연결해 봤는데 전기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좋더라고요. 그럼 그 확실히 순수 정연파가 좋습니다. 전기장판 사용할 때는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도 확실히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 이게 볼트수가 떨어집니다. 아까 처음에는 12.6V였는데 이렇게 전원이 볼트수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따뜻해지는지 보겠습니다. 고온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밸류텍 제품이 약간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뒤에 보면 그 열을 발산을 시켜주는 그 팬이 있는데 그 팬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고 또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소리 그 잡음 때문에 팬 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봤거든요. 그 중국산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거는 꽂자마자 막 팬이 돌아가서 진짜 거슬립니다, 그게. 근데 이거는 그런 점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요. 지금 고온으로 거의 뭐 9단으로 해놨거든요. 9단으로 해놨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뜨끈뜨끈하네요. 예, 뜨끈뜨끈해지고 좋습니다. 상당히 따뜻해지네요. 손으로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그 감이 있잖아요, 감이. 제가 뭐 온도 체크하는 게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일일이 쓰려니 귀찮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만 썼으면 좋겠네요. 그때도 뭐 메인보드가 보관되고 있다면 그 밸류텍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는 만약에 메인보드가 없으면 부품 교체를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따뜻해집니다. 어우, 엄청 뜨끈뜨끈해지네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그한 달간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지고 다닐 계획입니다. 비상용으로 혹시나 또 이게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DC 전기장판을 하나 비치를 예비로 지금 두고 있으니까 만약에 고장 날 경우에 이걸로 DC 전기장판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 쓰여지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니까 아우 뜨끈뜨끈해지네요. 찜질방 찜질방.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기 대전류 단자를 좀더 고정을 시키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온으로 올렸는데도 지금 팬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하죠. 더열 받으면 더 열을 많이 받으면 팬 소리가 나겠지만 그팬 소리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텍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밸류텍 제품을 사용해 보는 경험자로서 사용해 보는 경험자로서 이야기를 하면 제품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성공적으로 잘 되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도 여행 준비를 이것저것 착실히 해서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릴도 이제 이 박스에 넣어서 놓고 낚시용품은 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다니는 걸로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딱 그냥 그 낚시할 때 그냥 들고 가면 되니까 낚싯대 두개 하고 낚싯대 거치대 하고 이제 갖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신안 공주에서부터 진도까지 가는데 신안 뭐 완도 진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면서 뭐 광어 우럭 뭐 도다리 놀래미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부시리도 있더라고요. 부시리 이런 거 잡아서 또 회도 해먹고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도 쳐서 생각해보니까 좀 준비할 게또 있네요. 막장도 준비해야 돼요. 막장을 준비하려면 마늘, 고추, 된장, 그리고 참기름인가요? 들기름 넣는 분도 본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잡아서 잡는 장면도 보여드리고 또
또 맛있게 회도 쳐서 먹는 장면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잘 잡힐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꼭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그런 데 가서 뭐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거진항에서도 무슨 돔이죠? 그게 참돔은 아닌데, 그 감성돔, 감성돔 세 마리를 잡아서 아주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또그 가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싹 치워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